2번 타자 류현인 선수와의 대결. 지금 누구보다도 이 타격감이 좋은 류현인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도 욕심을 낼 거예요. 네. 네. 조금 바깥쪽 높습니다. 바깥쪽 멀리 갑니다. 아. 잡아. 정구로 선수가 잘로로 남게 될지 득점이 나올지. 타격합니다. 이 타구는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주자 돌려요. 정구로 홈으로 셔도 안 돼. 쳤어. 정구로 홈으로 셔도 홈도 홈으로 연결. 홈도 홈으로 연결. 결혼하여. 정구로가 세 개를 피합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이래요. 최강 몬스터즈에는 정구로가 있습니다. 7만 원? 지금 타이밍상은 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태그를 피하는 슬라이딩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구를 할 때는 저는 아웃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몸을 돌려서 슬라이딩. 네. 아... 몸을 돌려서. 와, 이런 슬라이딩이 있네요. 잘한다. 우진이 괜찮아요. 사실 뭐가 문제야 지금? 살짝 몰리는 것 같아. 몰려? 좀만 포크 던질 때 좀만 더 확실히 떠도 될 것 같아. 그거 빼고는 다 괜찮으니까 밸런스랑. 이 점 충분히 따라 잡으니까 편해요. 지금 괜찮으니까 천천히. 정근우와 류현인의 연속 안타. 투어까지 잡아낸 이후에 두 점의 실점. 3번 타자 박용택의 타석입니다. 아이, 가만 캡틴! 렛츠고!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어! 나올 때 지났어, 나올 때! 야, 나올 때 지났다, 진짜! 초구, 몸쪽에 빠른 공을 찔러넣었습니다. 우진이 형, 스포! 밀어쳤습니다, 파울입니다. 아유, 늦어! 투어까지 잡아낸 이후에 두 점의 실점. 투수 장우진 다시 루 견제 걸렸어요. 1루로 몰고 갑니다. 1루 류현인 선수 런다운 태그시도 태그가 지금 아웃 판정이 나왔는데 류현인은 근데 판독을 한 번을 더 쓰면 타임 가네요. 이승엽 판독 가네요. 노태근 여기서 봐도 노태근인데 아까네 이거. 두 번째 판독 기회를 지금 모두 사용해요. 이게 근데 2번 이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시죠. 태그까지 글쎄요. 유니폼을 치기만 해도 태그인데 지금 안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천천히 이 각도로 보시죠. 다 있지 않고요. 여기서도요. 주심의 헤드셋을 벗었고요. 1루에서 세이브 됐어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 류현인 선수가 오히려 득점권 주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요. 이승엽 감독도 지금 초반에 생각하는 게요. 2번 이닝. 그리고 박용택이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이 뭐가 중요하냐. 경기의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 이제 원앤투의 볼카운트 박용택이 과연 이 비디오 판독을 어떤 결과로 만들어낼까요?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싸웁니다. 불리 왔어. 방 깔아줬어. 용암택 대라, 용암택. 허수!
이렇게 해낼 끝.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 잡지를 못하네. 아.